물층 위에 기름이 덮어 있어야 건조해도 증발을 덜 합니다. 근데 그 기름층이 파괴가 돼서 기름층이 없으면 주위가 건조하면은 눈물이 금방 증발이 돼요. 그런데 젊을 때는 눈물 양이 많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노안이 오면서 건성안이 같이 오고 눈물 양이 적어지면 주위가 건조하면 금방 건조한 거를 느끼게 돼서 어떤 분들은 눈에 뭐가 들어갔다, 눈이 거칠거칠하다, 뭐좀 빼내달라는데 그건 그게 아니라 손이 마르면 거칠거칠한 것처럼 눈이 말라서 그런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강한 불빛이나 자외선 같은 각종 자극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도심의 네온 사인,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그로 인해 우리 눈은 쉽게 지치고 병들어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늘면서 시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느 날 곧게 뻗은 남산타워가 휘어져 보인다면 실명을 부르는 무서운 안질환인 황반변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남산타워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실명의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황반변성과 같은 안질환들이 무서운 것은 조기 진단과 예방 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보환 씨. 그의 눈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2년 전 이맘때였다. 눈을 많이 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만큼 충격은 더욱 컸다. 게다가 그의 병은 발병 후 수년 내 실명에 이른다는 황반변성이었다. 길을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이렇게 그 간판 같은 것들이 중간이 이렇게 흐려져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양쪽, 한쪽 눈씩 이렇게 가리면서 봤더니 아주 확실하게 한 가운데가 계속 흐릿한 그런 암점들이 생기더라고요. 황반변성 환자들은 사물의 중심이 안 보이거나 휘어져 보인다. 그리고 점점 눈앞에서 사라진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에 자리하는데 노화와 함께 신생혈관이 자라나 출혈과 부종을 일으키며 중심부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망막의 중심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반이 말하자면 망막에서 제일 기능이 뛰어난 자리죠. 황반 변성이라는 것은 이 제일 중요한 이 황반 부분에 고장이 나면 통틀어서 황반 변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황반 변성 진단 후한 씨의 삶은 곧 병과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여기 지금 굉장히 깜깜하죠? 근데 이 커튼을 쳐서 그런 겁니다. 이 병에 걸리니까 굉장히 빛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빛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까만 커튼을 쳤습니다. 아직은 은퇴하기 이른 나이. 젊은 가장에게 닥친 실명 위기는 가족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다. 시각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잃는 것과 같은 절망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는 일.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꿨으며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뿐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전번에는 이제 주전자에 물이 이렇게 끓어서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앞에 서서 이제 모르고 그 앞에 서서도 모르고 계속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얼른 뛰어와서 이제 아니 옆에서 끓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요즘 들어 황반변성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기 자각 증세가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혀 못 느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안경마저 보니까 한눈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여기를 뛰어왔죠. 물체 중심이 안 배고 주변만 흐릿하게 보이는 객일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부가 완전히 차단이 돼버려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없는 거죠. 거기는 그냥 주변으로만
흐릿하게. 그렇다면 황반 변성의 치료법은 어떠할까? 황반 변성이 발병하면 황반 주변에 신생혈관이 생기고 출혈이 된다. 이때 신생혈관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가 동원된다. 혈관에 형광물질을 주입하고 황반과 신생혈관에 머무르길 기다려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는 선택적으로 신생혈관만 파괴할 뿐 정상 조직은 안전하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신생혈관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체 루센티스 주사법이다. 루센티스는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시력 회복 효과를 보이기도 해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과연 기적의 치료제 루센티스의 치료 기전은 어떨까? 루센티스는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단백질,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항체 기능을 함으로 루센티스를 주입하면 신생혈관이 자라지 못해 망막이 안정되고 시력을 유지하게 된다. 꽃으로 치면은 물의 배란과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들어듭니다. 그러면 루센티스라는 약을 주면은 형성 인자가 이 혈관으로 가는 것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혈관 덩어리가 시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시들어도 혈관의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차 다시 터질 염려가 늘 위험이 늘 존재하고 또 약제의 효과가 한 4주 정도가 최대한으로 보거든요. 한보안 씨의 경우 총 5회 지속적인 루센티스 주입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혈관 형성 인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완치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 신생혈관이 주로 중심은 아니고 네. 그죠? 시신경 옆에 지금 있는 타입이시고 네. 예, 주변으로 약간 좀 출혈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혈관 촬영 한 거거든요. 현재는 주사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정기적으로 경과만 보시는 네. 네.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치료의 첫 단계는 금연이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항산화 성분의 섭취보다 중요한 것이 담배를 끊는 것이다. 실제로 황반변성과 흡연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흡연의 양이 증가할수록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각장애인 골프선수 조인찬 씨는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었다. 80년대 말 오른쪽 눈을 잃은 데 이어 왼쪽 눈까지 현재 양쪽 눈의 중심 시력을 잃은 상태다. 그러나 그는 골프선수로 활약할 만큼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고 있다. 물론 처음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역시 자살을 결심했을 만큼 힘겨웠다. 뭐 누구나 그랬겠죠. 뭐 이제 그 가족들한테 혹시 짐이 될까봐 이제 힘들었죠. 뭐 죽을 생각도 뭐 다들 했겠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고압가스 제조업을 하던 조인찬 씨,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황반변성 발병 후. 사업상 필요한 대인관계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체를 정리해야 했다. 시력을 잃은 지 5년. 실명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만 가지라고 하면은 장애를 잃고 9천 가지를 잃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경우는 9천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천 가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마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마라톤 매니아 문인수 씨. 6년 전 그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건 언론사를 퇴직한 후 찾아온 당뇨병 때문이었다. 마라톤에 빠진 지 1년.
그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